안녕하세요. 저는 화요 콘서트의 피아니스트 김다예입니다. 제곡 그늘은 약간 정적이고 잔잔한 발라드입니다. 좀 안타깝게 삶을 잃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좀 어두운 면을 그린 곡입니다. 그런 상황 같은 거를 가사에 적었는데, 고요한 영혼을 기도해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.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언제까지나 그 고요했으면 좋겠다고 쓴 내용이에요. 제가 처음 자작곡으로 무대를 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. 차분하게 긴장을 풀고 몰입해서 연습했을 때만큼 그런 감정이 잘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달이 맞을까요? 네, 맞아요. 달을 해놓고 커튼을 이렇게 치셨는데 네.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. 그 가사에 조금 방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
보내드렸습니다. 나에게 화요 콘서트란 어떤 의미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떨림이다. 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, 준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떨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